안녕하세요. 오늘의 복음을 사랑합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 자, 하나님이 쓰신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의뢰하는 자가 받는 복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한 당당함과 담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이런 확신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의 이 담대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하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또 그것을 체험하고 진리를 깨달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받은 바 달란트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달란트를 따라서 기쁘게 열심히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오늘 지금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봉사의 기회이며 사랑의 기회이며 복된 삶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 안에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복음을 통해 종교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한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걷지 못하는 자라는 인물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걷지 못하는 자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육신적인 자신의 다리를 통해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땅을 딛고 걸어본 일이 없던 사람들이죠. 자신의 다리로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역시 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전도자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간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바로 이 이고니온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증언할 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여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것은 한마디로 신체적인 위협이 느껴져서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로 도망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 사도가 전했을 때 바로 믿고 자신의 의지를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바로 반응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자신의 발로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라면 자신의 발로 땅을 딛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을 통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복음을 만났던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자기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바로 그 안에 복음이 역사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목격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입히워진 전도자라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 또한 간파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봅니다. 바울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의 말씀은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마음이 뜨거워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이런 역사가 복음으로 내 안에서 뜨겁게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이를 고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사람 역시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구걸을 하는 장소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중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바로 참된 전도자를 만난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발길이 멈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지금 가진 게 많아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에 대해 안도하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그 가진 것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돈이든 재산이든 그것을 가진 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자, 관리하는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걸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해 놀랍게 여기며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밭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천국의 영광과 성도들의 기업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을 체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그리스도의 오신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나라의 아름다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의 짐을 서로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진 사람들은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유에 대한 관점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진정한 사랑의 나눔으로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실 속에서 기대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신령한 성도는
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분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약점을 감당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바울은 얻고자 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칫 환경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물질적인 것에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과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에 대한 고난과 아픔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는 확실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모진 육체의 고난을 통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던 자들이 받을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성취될 수 있는 그릇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나의 무지와 나의 세상적인 지식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받을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방언이라는 말의 뜻은 표준어와는 다른 어떤 지역이나 지방에서만 쓰이는 특유한 언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알고 있던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말하며 듣고 지키고 전하는 자들입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하는 소리에 그가 자신의 발로 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자신의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12절의 말씀은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를 마치 그 신화 속에 있는 그들의 신이 나왔냐 숭배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종교로 해석하고 따라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경배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권세와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는 것이 박해를 받고 돌로 침을 받는 것보다 더 쉽고 평안한 길이지만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의 전도 방법은 사람들의 종교적 요소를 간파하여 그것들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살아계시면서 초월하신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헛된 일을 버리라고 권고합니다. 상황에 따라 바울이 적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전도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생활도 종교 속에서는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네 발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너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 안에서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만이 내 삶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만이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나의 생각도 아니요 세상 지식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죽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충성된 제자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진리를 말하며 공의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